회사하고 자전거로 국토 종주 여행을 떠났다. 여행하면서 신기한 경험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인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 인천에 도착하고 체인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국토 종주 출발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오늘은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에서 출발해 광나루 자전거 공원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했다. 여기는 아라서해 관문 인증센터고요. 국토 종주 자전거길 출발지예요. 이제 아라서해 관문 여기 도장부터 찍고 이제 출발합니다. 부산까지. 자, 이제 국토 종주 시작합니다. 진짜 발길이 먼데 오늘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어떻게 둘째 날에 출발하냐. 날씨가 아직 추워서 그런지 사람은 없어요. 춥긴 한데 날씨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으니까 엄청 빠르게 자전거 탈 때 빼고는 그렇게 막 엄청 춥진 않아요. 마음은 오늘 한 100km 타고 싶은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한다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4대강 국토종주 아라 자전거길. 이게 한강이죠. 좋네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혼자서 자전거 타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태어서 혼자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진짜 길이 잘 돼 있네. 날씨가 살짝만 따뜻한데 처음 봐주신 사람들. 자전거 출발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억만 없어요. 지나가다 국수집이 있길래 들렀다. 사실 살려고 들어왔다. 너무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손가락이 점점 얼어붙어 가는 게 느껴졌다. 이때 먹은 잔치국수는 정말 따뜻하고 맛있었다. 야, 얼었다. 날씨가 진짜 춥긴 추운 거 같아. 아라 한강 강문 인증센터 두 번째 인증센터 왔습니다. 두 번째 인증 찍었고요. 조금만 쉬다가 이제 세 번째 인증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까지는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고. 아, 근데 진짜 자전거 길에 길이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밑으로 지역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길이 안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길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니고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에서 5시 반까지만 타고 오쯤에 숙소 찾아서 하루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번째 인증센터까지 11km 정도 남았고요.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아요. 자전거들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와, 저게 꼬마지. 저게 말도 안 듣고 몸통인가 봐. 아, 멋지네. 아, 카카오 맵이 맵을 잘못 알려줬어요. 욕 아니네. 어, 어제 못까지는. 여의도 인증센터입니다. 더럽네. 그래도 이런 스탬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의도. 어디가 피고? 여의도. 이제 여의도. 여의도 찍었습니다. 아, 화이팅. 저기가 포토존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 많아지겠나. 아, 이게 한강대교구나. TV에서만 봤었는데 아직 인증센터 가는 길인데. 와, 자전거 길이 너무 좋아요. 자전거 길이 4차선이야. 진짜 서울 클라스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화장실이나 쉼터도 잘 돼 있고 여긴 자전거 타기에는 진짜 최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일로 가라던데. 길이 진짜, 와,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다양하네. 자, 이제 다음 인증센터까지 5km 남았습니다. 기내가 있네요. 힘들었다. 도착했어요.
진짜 머네. 어, 없다. 말랐어요. 억울하다. 아, 말랐어. 치킨 찍었는데 잘 안 보여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사먹을 걸. 우리 가는 길이 올림픽대교랑 서울터미널인가 봐요. 저는 다음 인증센터로 가는 중이고 생각보다 가까워서 4km만 걸어가면 다음 인증센터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도착했습니다. 현재 오후 5시 조금 넘고요. 이제 콧물이 나네요. 아, 봤더나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아, 잉크가 안 나와요. 연하다. 되겠나. 잉크가 시원찮아가지고 안 찍혀요. 아, 잉크 새고.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검색하고 앞으로 잉크가 없어서 도저히 못 찍는 일 없겠죠. 콩나물 국밥. 오늘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 나가거나 너무 비싸가지고 방 하나 남았다곤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가격이 2만원에다가 그나마 제일 형도 괜찮은 데라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갑자기 막 숙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너무 난감하네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너무 멀고 춥고 배고프고. 빨리 숙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아라서에 걸렸거든요. 아라 한강 강물 지나서 여의도 인증센터 북섬 전망문화 콤플렉스 마지막 광나루 자전거 공원까지 다 이제 갔고 이제 다음엔 능내역을 가야 돼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뭐 금방 안 가겠습니까? 빡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잡아놔야 되겠다. 오늘 마무리할게요.